타이밍을 좀 빨리 하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조금 더 그 포인트를 앞에다 놓고 쳐야 다양한 샷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앞에다가 두고 치라고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네, 여자 결승전. 이미아 선수 소개 좀 해주시고 주우석수단 예, 맞습니다. 이미아 선수는 저기 경기도 의정부에서 네,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의정부에서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윤영 선수는 지금 우리 해설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병헌 선생님이 계시는 시립대 웰리스에서 예, 네. 여기서 운동을 여기서 하고 타고난 있습니다. 선수들이 많아요. 아, 이번에 또 김태형 선수 네, 오늘 친 거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 되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제가 리벤지 한다 그랬는데 리벤지 못 할 것 같은데요. 아, 계속 돼, 예, 계속 빨릴 것 같더라고요. 네, 여자친구도 이쁘니까 제가 일단 그냥 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다 지금 스타일을 서로 잘 알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주말에 그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신 분도 있지만 자치고파 모임을 하면 두 선수가 매일 붙어서 게임을 합니다. 스타일을 너무 잘 알아서 지난주에도 만나서 결승전에서 만났고 네네, 이번 주도 또 만났는데 네네. 네, 이번 결승 경기는 뭐 올라올 선수가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 예, 그렇군요. 두 선수다. 네. 뭐 자타 공인 뭐 네, 국내 내노라하는 여자 네, 동호인 맞습니다. 선수들이고 네, 예, 가장 요즘 핫한 우승을, 선수들이죠. 네, 우승을 네, 결승전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두 선수가 선수고.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은영 선수는 아까 준결승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드라이브에 네, 이은 네, 드롭샷이 주무개인 선수고 아, 네, 그다음에 이미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빠른 스텝과 네, 네,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샷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네, 발이 엄청 빠르죠. 네, 스텝 연습을 뭐 하루에 뭐 40분씩은 꼭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요? 멋지게 네, 아, 들어갔네요. 사실 그 일반 동호인 선수가 그렇게 네네, 연습하기는 쉽지 네, 않거든요. 아, 제일 사실 연습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스텝 연습이죠. 그렇죠. 그렇죠. 제일 힘들고 네, 제일 네, 재미없고. 제일 재미없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샷을 칠 때 안정감이 많이 좋아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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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국 대회에서 많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 네, 그러네요. 저 그 이미아 선수가 정말 무서운 게 어떤 이렇게 새로운 훈련 방법이나 아니면은 그 뭐 샷을 연습하는가 이런 거를 보면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아, 이제 뭐 남자 동호인이 어떻게 알려주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아,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번엔 실수가 나왔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누나거든요. 아, 이미아 선수가 예, 성향도 참 좋습니다. 이미아 선수가 누나세요? 네, 누나입니다. 농담이에요. 네. 선생님, 아, 농담 지나치셔. 농담도 잘하셔. 아까 굉장히 딱딱하시더니 지금 막 농담 하시는데요. 아니, 우리 스승님의 스승님이십니까? 아, 스승님의 스승님이죠. 아, 그런가요? 스승 할아버지예요, 스승 할아버지. 아, 그렇구나. 네, 이미아 선수가 그 정말 그런 것들이 무섭더라고요. 자, 본인의 훈련을 위해서 그런 걸 자기 걸로 또 만들어서 또 훈련을 하고. 근데 우리 윤영 선수가 예전에는 드롭샷이나 이렇게 볼트샷을 잘 안 했어요. 발레 드롭도 거의 안 했어요. 네네. 세게만 그냥 뒤로 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뒤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서 드롭을 넣거나 보스트를 넣으면 많이 이렇게 윤영 선수가 당황했었는데 또 들어가야 돼? 아, 언젠가부터 드롭샷이랑 보스트샷이랑 너무 좋아지던 이제는 발리 드롭샷까지 다 구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나 봐요. 이병헌 아카데미를 가면은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윤영 선수가 워낙 기본적인 드라이브 샷이 좋기 좋아요,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다른 패턴들을 네, 좀 네, 패턴 연습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네, 뭐 윤영 선수가 갖고 있는 잠재력 자체가 좋다 보니까 좋은 샷이 나오는 거죠. 무한 신뢰를 하더라고요, 이병헌 선생님은. 그리고 게임에서 이병헌이 잘 안 풀리면 항상 이병헌 선생님한테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보내면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뭐 그거는 선수 다 코트 네. 안에서는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서 예. 있으면 든든하죠. 지원군이 예. 의존도가 상당히 와, 높아지는 거죠. 맞드럽 나서 지금 네. 두 선수 다 지금 초반에 예. 좋은 샷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벌써 네. 8대 6 네. 네. 게임볼이 됐습니다. 네. 이게 아~ 자꾸 지다 보면 부담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네, 뭐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네. 네, 한번 경기에 지다 보면 이제 네, 그 선수를 만났을 때 왠지 네. 더 긴장이 되고 맞아요. 또 반대로 이기는 선수도 저 선수만 이제 계속 이기게 되면 내 자신감이 생기죠. 맞아요. 그렇죠. 샷에 맞아요. 자신감이 네. 생기죠. 네. 저 선수는 내가 뭐 이길 수 충분히 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네. 자신감이 생기니까. 센터를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건 아니고 이미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네네.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유은영 선수가 어떤 샷을 잘하는지 어떤 걸 만들어내는지를 좀 파악하고 들어갈 네네. 필요가 있어요. 네, 강한 드라이브를 지금 계속 뒤쪽으로 쳐줄 때는 네. 본인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같이 맞드라이브를 좀 쳐주면서 선수를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게 먼저 강한 드라이브를 공격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강한 샷을 연결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되고. 네, 두 번째 경기에 임하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네. 샷을 포핸드 칠 때 좀 하체가 많이 흔들려요. 이미아 선수가 네. 지금 윤영 선수 같은 경우 굉장히 하체가 딱 고정된 상태에서 볼을 많이 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샷의 안정감이 조금 더 있는데 이미아 선수는 이제 급격하게 샷의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체가 종종 이렇게 점핑 하듯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습관은 좀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체 스쿼시는 사실 들어보면 상체로 치는 운동이 아니라 하체로 하는 운동. 모든 그 라켓 스포츠가 사실은 하체가 기반이 돼야 샷을 하는데 이게 스쿼시나 뭐 테니스나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 어려운 게 달려간 후에 하체를 안정화시킨 후 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아 선수가 그 스텝 연습을 많이 하는 요인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달려가서 정지하는 동작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주 선수가 저렇게 한번 빼는 게 와. 윤영 선수 이번에 그 코너에서 조금 더 침착했으면 칠 수 있는 공이었는데 약간 서둘렀네요. 이미아 선수 길이가 좋았습니다. 저게 아까 쳐보니까 코너에 가니까 공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실수를 하게 만드는데 마음이 엄청 급해지더라고요. 코너 가서 이상하게 자꾸 바운드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유리 코트는 바운스가 아까도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보드 코트에 비해서 바운스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자, 아마 정명기 선생님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자, 제가 이름 정확하게 정명기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말 잘 받고 잘 치고 저 윤영 선수 포핸드 드라이버 아주 좋았습니다. 네네, 아주 좋았습니다. 길이도 너무 좋았죠. 네네. 각도 좋았고 저런 건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윤영 선수한테 끝나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서브도 너무 길이가 좋게 잘 들어갔네요. 네, 사실 이 시합에 오기 전에 윤영 선수가 가장 고민했던 게 서비스와 리턴이었거든요. 서비스가 그동안 좀 너무 쉬워서 리턴 공격을 좀 쉽게 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전에는 로브 서브는 잘 안 했었거든요. 네, 그냥 강한 드라이브 서브를 많이 구사했었는데 이미아 선수 지금 조금 더 발리로 샷을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가 있는 서비스 리턴을 끌고 들어가니까 뒤쪽에서 못 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 코트라는 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리턴을 발리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점핑 비슷하게 하면서 발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샷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저런 동작은 좀 고치는 게 앞으로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병헌 선생님께서 해설해 주신 부분을 또 집에 가서 듣고서는 많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 이미아 선수가. 아, 오늘 게임이 안 풀리네요. 자, 윤영 선수 결승전까지 두 선수 다 승승장구해서 올라왔는데 네. 네, 안타깝습니다. 자, 매치 이제 드디어 네, 매치볼 상황으로 자, 아우. 아, 윤영 선수 아웃이 됐네요. 네, 아, 다운인가요? 네, 라켓이 아, 너무 깊게 들어가요. 역시 네. 윤영 선수 오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이병헌 선생님. 아, 제가 축하받을 건 아닌 것 같고 두 선수 다 너무 열심히 했네요. 네. 아, 윤영 선수 2주 연속 우승이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경기는 그러면 우리 김장철 선생님이랑 저희가 아 하고 나왔어. 앞에서 아니 네? 그걸요? 그냥 안 보냈으면 분명히 알아서 못 들었을 걸?